제30회 한국 지역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 지역신문협회 정태영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쉽게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언론인들을 자주 뵈었습니다. 지역신문 경영의 어려움이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고충을 두루 들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민심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하시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세계화되면서 동시에 지역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세상의 변화를 지역 공동체에 알리고 지역 공동체의 성취를 세상에 알립니다.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소통과 공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도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유권자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구촌 희망팬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난해 지구촌 희망팬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소통과 협치로 국회를 잘 이끌었다고 큰 상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의미를 되새기며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가르침과 제안도 부담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